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신의 마인드 힐링 타임이 시작된다. 신의 힐링 뮤직 베스트 3 공개. 홍콩 팬들과의 설레는 첫 만남. 잠시 후에도 신혜와 함께해요. 신경전을요? 아무 조건 없이? 그럼 바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낯설게만 느껴지던 홍콩의 거리가 어느새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 골목처럼 아련한 추억들로 하나하나 새겨져 가고 있어. 영화 속에서만 보았던 로맨틱한 소호의 거리. 늘 그 자리에 서서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초록색 우체통. 홍콩은 벌써 내 마음을 치유하는 장소가 된 것 같아. 홍콩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편의시설이 갖춰진 멀티플렉스 IFC몰. 마인드 힐링하면 뭐니뭐니 해도 음악 아니겠어? 그래서 내가 찾아간 시크릿 장소. 짜잔! 네, 요즘에는 예전 음반을 다시 이렇게 재녹음을 해서 우리가 CD로 듣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전 그 시대에 녹음했던 처음 나왔던 그 당시에 발매됐던 앨범들을 이렇게 모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홍콩에 와서 꼭 가봐야 할 샵 100개 중에 한 곳이라고 해요. 다 제가 태어나기 전 이전에 앨범들이네요. 되게 신기한 앨범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앨범이 어떤 건가요? 1959년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 중에서 가장 가격대가 높은 LP판이 있을까요? This Badalotti Autograph. It's half a million. 7천만 원 정도. 7천만 원이요? 네. 이건 세상에서. 제가 홍콩에 힐링 트립으로 이제 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서 왔거든요. 혹시 좀 힐링을 위한 저에게 추천해주실 음악이 있을까요? It's Ivan Moya. 1961. Only one in the world. 이게 세계에서 단 한 장밖에 없는 티파니 아침 LP래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홍콩에서 처음 듣는 힐링 뮤직. 티파니에서 아침의 뮤직 큐. 그래, 이게 CD랑 그런 뭐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사운드랑 좀 달라요. 지금 보면 거의 현의 그런 소리들이 생생하게 들리잖아요. 좀 마음이 더 설레이고 힐링도 되고 깨끗해지고 더 리프레시 되는 느낌. 오빠 나 이거 사주세요. 버빙카드로. 감사합니다. 올리브 버빙카드로 한 번만 줘서. 어린 시절부터 음악은 나의 소중한 친구였어. 내가 누릴 수 없는 자유와 내가 느끼는 슬픔과 기쁨, 그리고 외로움마저 아름다운 선율로 감싸주는 아주아주 아주 마음이 넓은 친구. 친구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음악은 벌써 다 들은 거야? 응. 음악가는 이만 작별을 하고 신혜는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러 가야 해. 새로운 만남? 홍콩에 또 다른 친구가 있어? 그건 비밀. 궁금하면 한번 따라와 봐. 그럼 알게 될 거야. 여긴 호텔이잖아. 아, 그러지 말고 좀 알려주는 게 어때? 오늘은 굉장히 특별하고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팬분들하고는 처음 만나는 거니까 떨리고 설레고 제 피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 뷰티 노하우를 살짝 공개? 내추럴한 깨끗한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제 얼굴에 빛을 주는 화장품. 그림을 이렇게 짜잖아요. 열심히 좀 눌러줘요. 그러면 굉장히 얇게 펴발라질 뿐만 아니라 피부의 결을 그대로 타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어요. 피부 트러블 고민은 없어? 근데 원래 이 오장육부가 안 좋을 때는 그 얼굴에 가장 먼저 나타난대요. 얼굴에 뭐가 나면 아 어디가 안 좋구나 해서 거기에 좋은 음식들을 조금 더 섭취를 하고 아니면 운동을 해준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건강한 몸으로 예쁜 피부 만드시길 바래요. 홍콩 팬들과는 첫 만남이지. 와 정말 떨리겠다. 오늘 이렇게 팬분들 만나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가서 팬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따 만나요. 여행의 시작을 함께했던 비는 여전히 그칠 줄을 모르는데 비로 인한 우려도 잠시. 시내의 팬미팅이 준비된 행사장에는 홍콩의 취재진과 시내를 사랑하는 팬들로 가득 찼다. First of all, Shinee Oni is very beautiful. I think she really has a good skin, actually. I love Shinee. 박 Shinee! 홍콩 팬들과의 첫 만남. 과연 이 임무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네, 잘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내셨어요? 네. 네. 홍콩 가시죠? 네. 저는 네. 이번 주 홍콩으로 떠나요. 네. 준비는 잘 하고 있어요? 좀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려고. 네. 지금 사용하는 제품을 그대로 가져가도 될지도 좀 궁금하고 어떤 제품들을 사용해야지 제 피부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서. 네. 햇볕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외선에 대한 그 준비를 잘 하고 가셔야 돼요. 제 피부를 위해서 메모를. 그럼요. 첫 번째로는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30분 전에 바르기. 꼭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자외선 차단제는 두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흡수해서 중화시키는 성분. 두 번째는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성분인데요. 이 흡수시키는 성분은 피부에 흡수되기까지 3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여행 중에 필요한 게 보습이에요. 미스트를 이제 수시로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팩 같은 걸 해주시면 좋아요. 마스크팩 같은. 그래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홍콩 가기 전에 뵙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이번에 가시면 한국을 대표하는 피부 미인으로 가시는 거니까요. 네. 우리 신혜 씨의 메이크업 노하우, 화장 노하우에 대해서도 잘 전수를 해주시길 바라요. 예쁘게 잘하고 있겠습니다. 네. 잘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참, 루트 케어가 뭐예요? 루트는 뿌리를 말하는 거죠. 피부에 보이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진피, 콜라겐이 있는 이런 진피 부분까지도 케어를 하자. 그런 개념을 루트 케어라고 합니다. 어때요, 홍콩에 와보니까? 루트 케어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실천하려고는 했는데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나가시죠, 같이? 네. 네. 저 잘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박신혜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내를 향한 홍콩 언론의 뜨거운 스포트라이트와 팬들의 열정적인 환호.